마녀와 아이들. 나는 호기심이 많아요. 1학년이지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선생님도 없고요. 모르는 교실도 없어요. 그런데 저긴 도대체 어디지? 그러고 보니 내 짝꿍 세은이가 수학 시간마다 사라져요. 도대체 누가 데려가는 걸까요? 옆반 의진이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혜인이는 하얀색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저거 그림책에서 봤는데 혹시 저기는 마녀의 아지트? 아이들을 마녀로 만들 테다! 큰일이에요, 큰일! 마녀가 잡아간 거예요! 마녀가 마법을 걸고 친구들을 자기처럼 마녀로 만들려나봐요! 마녀를 무찔러서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친구들을 구하러 갈 용감한 아이들 모두 모여라! 나는 마녀의 얼굴을 망가뜨릴 크레파스를 가지고 갈게. 나는 마녀를 꽁꽁 묶을 테이프를 준비했어. 마녀가 주문을 외우지 못하게 하자. 딱 풀었대. 마녀의 발을 아프게 할 블록도 이만큼 챙겼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너희들은 무슨 일이니? 어라라, 마녀가 아니었잖아.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왔구나. 특수반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 진짜 정말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 1층에는 특수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오늘은 그냥 나랑 놀자. 내일도 그냥 나랑 놀자.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이리와 내가 예뻐해줄게.